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생활하는 걸 신앙생활을 뭐라 하냐면 영적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십시오. 우리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 생활에 여러분 뭐 전도도 해야 되겠죠. 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돼? 새벽에 일어나시면은 새벽 그 동이 트기 전에 미명에 나가서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할 때도, 전도할 때도, 또 제자들을 보낼 때도 항상 먼저 뭐를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도 어때요?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나서 엄청난 이제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 막 3천 명, 5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어온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어때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구제하고 돌아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를 소홀히 하게 됐냐면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니까 어땠냐, 막 여기저기서 원성과 불평과 이런 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 이거 생각하면은 우리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어도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조금 교회 와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무슨 환경이 안 좋거나 뭐가 안 좋아도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어때?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부흥이 되니까 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파는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좀 더 먼저 챙기다 보니까 다른 데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고 이제 원망 불평하게 돼요. 모여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일곱 분의 안수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을 일곱 사람을 뽑아가지고 안수를 해서 최초로 안수 집사가 세워져. 사도들이 이런 이제 구제하고 이런 재정 출납한 걸 다 그분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우리는 뭘 하겠다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먼저입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먼저 말씀 전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양육하는 것보다 더 먼저 교회 사도들이 최고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생활에서 내가 내 사업보다도, 공부보다도, 또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전도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고 하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별로 없어.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도 돼.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강팡한 영혼의 마음도 성령으로 역사해서 마음문을 열게가 예수를 영접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고 가면은 여러분 실패 안 돼. 열매가 별로. 내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는데만 그런가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잘 될 줄 알고 갔더니 보니까 아니 딱 사람의 마음이 며칠 전에 해준다 했던 사람의 마음이 딱 굳어 있는 거예요. 전혀 아주 딴 사람처럼 그러면서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즘 저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막혀가지고. 아,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가 막혀서 너무 답답해요 막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뭐래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뭐하게 않도록 하라고요? 막히지 않게 하라고. 아멘.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한번 하십시오. 아멘.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안 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죠, 우리 영적 생활에서. 근데 이 기도가 막히면 어때요? 첫째, 내 영이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 그래서 속사람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막히면 어때요? 기도는 내 영의 호흡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은 코로 숨을 쉬지만 내 영혼은 뭐냐면 기도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라 마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죽는다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지만 기도 안 한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그런 말씀 있죠, 영적. 다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내가 영의 사람이 이제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돼서 정말 이렇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다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때요?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해. 기도를 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안 되던 일도 풀리고 꼬인 일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했잖아요.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가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막혀봐요. 이거 꼬이고 저거 꼬이고 다 꼬여 꼬여 꼬여. 그래가지고 일이 안 풀리고 계속 꼬이기 시작해. 기도가 잘 되면 여러분 어때요? 꼬이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이상한 게 기도하고 하면 풀려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 성령의 담비가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혀봐요. 여러분 하늘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정말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죽는다 했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혀, 기도가 안 되면 일들이 막 꼬이고 이러는 거예요. 점점 꼬여. 막히고 그리고 축복의 문이 닫히고 이런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있고 알곡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이제 밭에다가 전부 가서 뭐를 물으냐면 이제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싹이 나가지고 쭉 올라온 데 보니까 뭐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막 올라온 거예요. 저도 이제 농사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농사 짓는 거 보고 저도 해봤으니까 알죠. 전부 벼만 심었는데 거기에 뭐가 생겨요? 피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보리만 심었는데 그게 이상한 안 좋은 것들이 거기 올라와요. 그래서 알곡을
곡식을 갖다 심었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가라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주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주인님, 저 가라지 올라오는데 저것들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뭐를 뽑을까? 이 곡식을 뽑을까 하니까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해? 놔두라고. 좀 처음에는 이게 피하고 벼하고 여러분들한테 분별하기 어렵죠. 근데 쭉 이게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그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추수 때는 세상 마지막이요, 추수꾼은 천사요, 거기서 좋은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이라겠죠. 그런데 언제 이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물어보니까 때문에 원수가 종들이 잠잘 때 와서 이걸 뿌렸다고 그랬죠. 잠잘 때 와서 이 가라지를 뿌리고 왔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잠잤다는 건 영적으로 잠잤다는 얘기. 이게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원수가 틈을 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원수는 마귀라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언제 이 원수 마귀가 틈을 타고, 언제 여러분 교회의 원수 마귀가 틈을 타고, 언제 우리의 삶에 이 원수 마귀가 틈을 타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틈을 못 타는데 성경 그러죠. 너희는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라.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했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틈을 못.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 안 된다고 기도 쉬고 있으면 어때? 마귀가 그 가정에 틈타고 우리 심령에 틈탈라고 교회에 틈탈라고 문제를 일으켜. 마귀가 틈을 타면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막혀도 기도가 안 되면 어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때? 시험 듭니다. 항상 여러분 보면 어때?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하다 제일 이제 딱 문제가 뭐냐면 아 앱에 빠지지, 그 다음에 기도 안 하지. 딱 그거 보면 어때? 목회자는 그때부터 그 성도는 불안불안해요. 조마조마해. 아 저러다 또 시험 들면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별거. 근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조그만 거, 진짜 시시한 건 너무 유치한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있잖아요. 삐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래, 여러분 어때? 기도가 막힌다고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어때면 능력이 점점 없어지고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 어때야 돼요? 네? 이제 이 하늘로부터 능력은 오는 겁니다. 능력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은 전혀 능력이 없고요. 기도하면은 하는 만큼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 많이 한 분이 자기는 뭐 신용사 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대. 귀신 좀 능력 달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어느 날 아픈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무슨 그 병든 사람을 고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형제가 너무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 했는데 그냥 나아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귀신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집에 누가 몇 날 며칠 지금 계속 아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문을 딱 여니까 어때요? 거기서 그냥 시큼한 것이 쿡 나가는 거예요. 왜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가니까 벌써 여러분 어때요? 귀신이 알고 어떻게 돼요? 쉿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세상의 위대한 능력은 영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재력, 권력, 무력, 체력 다 여러분 지력 이 힘인 힘력자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거기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여러분 영력입니다.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던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에게 그만한 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앞에 히브리 그 청년이 요셉 앞에 바로 왕이 무릎을 꿇,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여러분 어때? 영력 있는 사람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영력이에요. 근데 그 영력이 어떻게 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딱 영력 능력을 받아갖고 가봐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잘나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가졌다는 사람들 앞에 가도요 자신감이 막 충만합니다. 자신감이 200% 300%예요. 그런데 내가 영력이 없을 때는 저 사람 서울대 나왔대, 저 사람 뭐 박사학위 받았대, 저 사람 뭐 돈이 많대, 권력이 높대, 그러면 어떻게 돼? 괜히 좀 어때? 그 앞에서 위축이 되고 기가 죽을라게.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이호셉 목사가 지어낸 게 지금 많은데 아직은 무명이라 못 써먹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근데 꿈에 교회 와서 들어봤잖아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 그 기도는 영혼의 호흡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능력이 그러니 떨어져. 능력이 약해져. 믿음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근데 아무리 별별 고난이 다 와도 별별 시험이 다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여러분 어떻게 뭐라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5장에 그랬잖아요. 야고보라는 이 성경에 야고보 성경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여러분 그 동생이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 태어난 다음에 자녀들이 태어났죠. 근데 야곱은 어때? 기도로 산 사람이. 그래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계속 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닫혔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랬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럼 교회 장로를 청해서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러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있는 자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히면 고난이 올 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축복이 막혀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기도가 막히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의 문들이 닫히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기도는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뭐를 해요? 그 단을 건너.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씨를 뿌렸더니 나중에 기쁨으로 거두게 돼요.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면 힘들수록 눈물로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적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기도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근데 어때? 내 영이 죽는다겠죠. 그냥 기도가 막히면 안 돼. 기도가 막히면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했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마귀와 틈을 타요. 기도가 막히면 시험 들죠. 기도가 막히면 능력이 점점 약해지죠.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죠. 기도가 막히면 고난이 오면 못 이기죠. 기도가 막히면 어때요? 축복된 인생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한테 뭐래?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아멘. 네, 그러면 기도가
막히면은 우리는 어때? 지금 내 기도가 좀 막혀. 아 이런 이거 절대 정말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는데 아유 오늘 기도 막혀서 기도 그냥 오늘은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도가 막혔으면 기도가 이게 잘 될 때까지 뚫어야지. 기도가 안 된다고 막힌다고 기도 안 하고 가버리면 되냐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 대적마귀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도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도만 못하고 기도만 막히면요 그가 뭘 하든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데 그 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그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시험에 와도 이기게 되고 계속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임하고 이런 역사가 기도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다니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가지고 한 달 동안 뭐를 못하게 만들려고?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기도를. 기도 못하면 다니엘이 어때? 영적으로 어두워질 거 아닙니까? 분별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해서 그런 영감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뭘 못하게? 진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는 하루에 네 번씩 기도회가 있죠.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하루에 두 번씩 기도를 해서 성령 임하기 전에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서 기도를 하루에 네 번씩 하라 딱 시간을 정해줘요.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저녁에 9시에 기도하고 0시 30분부터 2시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제가 10년 동안 그랬네. 너 하루에 성경을 3시간씩 읽고 기도는 6시간 이상을 해라 그런 거야. 성경을 3시간 읽고 기도는 6시간 이상 하라고. 기도를 배 이상으로 하라고. 아, 그래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죠. 사람 만나러 갈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 3시간 보고 기도 6시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다 설교해야지 상담 오면 상담해야지 뭐 여러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해야지. 그러면은 이거 하기가 정말 정신없이 바빠요. 여러분 그 전에는 제가 책도 많이 읽고 이랬는데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성경 3시간 읽기도 막 항상 힘든데 기도 6시간 하는 것은 시간만 되면 이제 가서 하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여러분 근데 그때 해놓으니까 성경 건축 할 때 그 10년 동안 훈련 받아놓으니까 제가 영역이 안 떨어진 거예요. 아멘? 왜? 그게 축적이 돼 있으니까 저축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을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마귀가. 왜? 기도 못하면은 뭐 능력이 하나도 없죠. 다니엘이 지가 어떻게 뭐 기도 때문에 다 그런 게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사역자들 여기 있지만 이제 피곤하다고 차려야 되면서 막 졸 때 있고 그러면요 내가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내 속으로 그래. 진짜 기도해서 능력 안 받고는 기도 외에는 능력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딱 안 하면 벌써 저 사람은 능력은 땡이야. 안 돼. 아무리 가서 열심히 해도 안 돼. 제가 우리가 전도 열심히 했지만 열매 없는 걸 딱 깨달았어요. 왜? 아 열심히 가서 전도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전도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다 좋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가서 뛰어보십시오. 기도 안 하고 하면 되는 거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안 될 것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교회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있잖아요. 막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 이런 걸 못하게 지금 막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 기먹었냐? 왜 그렇게 부르짖?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때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 다 사도들도 막 주여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종들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소론적 병이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서 막 저희가 일심으로 소리질러 기도했다 했잖아요. 다 보면 구약에도 시편에 보세요. 다윗도 부르짖어 부르짖어 부르짖어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갈이 죽게 생겼으나 자녀를 놔두고 와서 부르짖고 다 뭐냐면 적이 나타나니까 여호사밧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고 다 부르짖는 거예요. 95% 이상이 성경에 다 보니까 뭐라고 요 묵상기도하라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몇 군데 없어. 다 부르짖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부르짖는 기도하면은 이게 성경적인 기도고 부르짖지 않는 기도가 비성서적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부르짖는 기도하면 야 뭐 하나님이 귀 먹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는데 왜 부르짖어 그래 시끄럽게?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어의 영이 열립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가야 그래야 부흥이 일어났거든.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돼. 근데 그걸 못하게 기도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또 한국 교회에 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방언 기도 못하게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 중심 아니고 뭐 중심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 중심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어때? 말씀 중심의 교회지만 항상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돼. 우리의 영성 생활의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게 삼위일체예요. 말씀만 강조해도 안 되고 성령만 강조해도 안 되고 기도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가 딱 조화를 이루어. 그리고 신앙 생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면서만 나가는 교회는 바리새적인 그런 율법적인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신앙 생활할 때 우리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블루블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감성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성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신앙만 있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 제가 제 마음속에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어떤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그런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기도를 통한 부흥을 이뤄서 이 시대에 한번 모델이 되고 참들 있는 한국교회 침체된 교회를 정말 도전을 주고 살려보는 그런 역사를 하자 이런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부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언 기도하던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목사님, 제가 여기서 꿈의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집 옆에 어디 교회를 막 찾다가 할 수 없어. 이제 어떤 교회를 간 거야. 근데 가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 다 새벽에는 어떻게 돼? 조용해. 숨소리 하나도 안 들려. 이게 뭐냐면은, 아니, 숨소리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 보니까 어떤, 조용한 게 다 입신해가지고 거의 다 잔다는 거예요. 이제 자 입신해가지고 너무 조용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는 어떻게 돼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자기 모르고 가가지고 와이라 칼라레 랄랄랄랄랄 했더니 누가 타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위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방언기도 못한 거예요. 방언기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숨 막힐 것 같은 거예요. 막 곧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게 방언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걸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가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이제 간단하게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쉬면 안 됩니다. 야, 알기는 다 박사님들입니다. 네, 진짜 박사님들. 기도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일로 막 바빠가지고 맨날 며칠 뭐 때문에 바빴어.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못 하다가 딱 기도하려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온다고. 벌써 그럼 내가 영적으로 죽었구나. 좀 이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답답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누가 기도를 못하게 해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목포를 떠나 다른 데 이사를 가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막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이 안 죽어요. 다 안 그러면은 죽어요, 죽어. 그래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그 이제 다니엘이 그런데 어때?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란 놈이 그 원수들을 통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 기도하면은 죽은다 했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 전에 하던 대로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 할 때 솔로몬에게 그랬거든. 주의 백성이 어디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어디 있든지 너희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듣고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전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쪽의 창문을 열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창문 열고 기도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 창문 닫고 커튼 치고 밤에 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시간을 정해놨어. 내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으니까 자기가 작정 안 했으면 시간을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작정했는데 어떻게 이거 시간 바꿀 수 없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창문 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됐지 않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아무리 세고 강하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인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게 만들려고 했던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기도 때문에 저놈이 지금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 이거예요. 그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딱 했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기도했어. 그래서 다리오 왕이 가서 말했죠. 그 히브리에서 잡혀온 그 다니엘이 왕의 그 조서의 어인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줬어. 그 새벽에 다리오 왕이 가봤죠. 너무나 충신이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른 거예요.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는 사자 입을 막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이 나오라고 그 딱 나왔죠.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한테 여봐라 저놈들을 잡아서 처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그 다니엘을 참수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처자식까지 다 갔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자 돼. 그 굴에 이게 깊은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와서 사자가 다 움켜 물어 죽이고 잡아먹어 버렸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무슨 7년 대환란 그런 거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올라갈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이 있어 남겨둘 사람도 있고 순교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순교하라고 남겨놓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늘 나갔을 더 큰 상급과 면류관이 있어요. 천년왕국의 주와 함께 왕노릇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문불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의 새 친구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안 죽잖아요. 요한도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어버렸는데 안 죽으니까 밧모섬에 여러분 유배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 강한 거 담대한 믿음 성령 충만은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가 막히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가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라겠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기도해도 다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안 돼. 하나님 앞에 막혀가지고. 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가지고 땅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도 하늘문이 딱 닫혀가지고 다 이게 비가 안 내려요. 왜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해가지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다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할 때는 기도해도 여러분은 상달이 안 된 거예요. 그들이 그때 뭐를 했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그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막히고 상달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 없나, 합당하지 못한 거 없나, 죄진 거 없나, 불순종한 거 없나, 이런 거 보고 어떻게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고,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회개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이 무너지면 기도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쭉 올라갑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딱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깊은 기도를 하면요, 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막히지 않고 올라가고 있구나, 올라가지 않구나, 이걸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거 올라가구나 올라가지 않구나 이걸 다 안다고. 막 성경에 보면 어때? 요한계시록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 그럼 그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거기 차면은 응답이 떨어지죠. 찬송과 기도는 향기, 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그 성막 안에 뭐가 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단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 앞에가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제일 앞에가 들어가면 딱 가면 번제단 있죠. 이건 십자가를 의미해. 물두멍 있죠. 여기 씻는 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때요? 마당에는 그거이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과 진설병,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 있죠. 떡상은 여러분 어디? 이거는 말씀, 등대는 성령. 이 향단은 뭐냐면 기도와 찬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가 있어. 제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번제단 거쳐서 물두멍에서 다 뭐를 어떻게 돼요? 씻고, 이거에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의 볼로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힌 기도가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거기 그랬잖아요. 3장 7절로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부부싸움 하면 어때요?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저도 해봤죠. 부부싸움 저도 해봤으니까 알죠. 싸우고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부부싸움 하고 나서 어때요? 저는 꼭 그날 가기 전에 어떻게 되니 풀어요. 절대로 그 다음날, 요즘은 뭐 싸울 것도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뭐 강펀치를 날려가지고 뭐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항상 뭐 손 들고 사니까 남자가 지면 이게 뭐 싸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자가 큰 소리를 치면 이게 싸울 일이 생긴데.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이제는 뭐 제가 힘이 없죠.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부부싸움을 하고 가서 기도하려면 어때요? 딱 이게 막혀. 여러분 누구 성도하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기도됩니까? 안 돼. 인간관계가 막히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막혀버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죠. 우리가 찬송도 예배도 기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면 용서를 받고 그 사람한테 화해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이게 상달이 되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닐 때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부부 사이에도 성도 간 사이에도 어떤 인간관계든 인간관계에 막힌 거 있으면 다 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는 거예요. 응? 내가 용서받아야 될 때 용서받아야죠. 용서해줘야 될 거 내가 너를 용서하나 봐라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1만 달란트 더 빚진 자 같은 나를 용서해 100대나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때? 그거 다 갚도록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리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우리 특별히 방언 은사를 받으시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보니까 우리 교회도 방언 하신 분 있고 못 하신 분 있는데 이 방언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이게 사모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성령 임하고 나서 이 방언 기도의 중요성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최근에 저보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방언 기도 하는 걸 이제 다른 분들 강의한 걸 보셨는가 봐요. 보니까 좀 자기 양해 안 찾는가. 당신이 그 뭐 보니까 방언 기도 한 사람은 막 조회수가 막 몇만 막 이러던데, 응? 당신도 좀 방언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가지고 그때는 동영상으로 안 했으니까 좀 한번 올리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몇 사람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이분들이 아직 이 방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거 깊이 또 방언 통변에 대해서 한 거 보니까 통변 받는 법만 한 거 이제 또 연습하고 한 거 보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이걸, 이야, 이 사람들이 이거 정말 이걸 가지고 지금. 근데 막 조회수가 몇만, 어떤 사람 몇십만이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이거 설교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한대. 다른 거 이제 한번 좀 뭐하고요. 방언 기도를 안 하고 우리말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래 기도를 못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하는 기도 30분만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말이 별로 없어. 할 말이 없잖아요. 아, 막 열심히 기도하고 시계 봐보면 10분밖에 안 가요. 진짜 10분도 많이 간 거예요. 5분밖에 안 가요. 또 열심히 하고 또 봐봤자 시간 얼마 안 갔어. 근데 와 이런 칼라리 딜이 저한 타고 있어. 이거 계속 방언으로 했는데 보니까 한 10분이나 갔다 했는데 1시간 가버렸어.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그리고 뭐냐면 진짜 방언 기도는요 100%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몰라서 그래. 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방언 기도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하는 기도라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기도. 그럼 우리가 기도의 응답 조건 가운데 그러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이 됩니다. 근데 내 뜻대로 하면 응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니까 이건 100% 응답의 기도예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 근데 이 방언 기도는 언어의 한계를 초월해 버려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방언 기도하면은 방언 기도는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게 방언 기도하면요 이게 대화도 돼. 다 통해. 이게 왜 이런 칼라지도 이리 초반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꽃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정말 최고의 영광이라고 막 이런 거예요, 꽃들이. 이거 여러분 사람이 알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 화분을 딱 놔뒀는데 제가 한번 실험하면서 그러죠. 화분을 놔뒀는데 이게 나무한테 왜 이런 칼을 저게 딱 나무가 뭐라요? 나 목말라 죽겠다 건다고. 내가 목말라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물 줬어요. 그러니까 물 준 걸 잊어버리고 까마득 잊어버렸대.
그러니까 나무가 뭐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진짜 방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다 방언 받고 방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른 거 몰라도 저희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저 미국이나 어디 가 있어. 근데 그 사정 형편을 모르잖아요. 이놈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아, 주님 뭐 아이들 건강하게 주세요. 뭐 좀 이렇게 이제 막 할 수 있죠. 근데 그 애는 진짜 다른 것으로 지금 힘들어해 막 엄청나게.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야. 근데 뭐예요? 방언으로 주님 내가 내 아들놈 지훈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웨이리 칼라리스트 일이 초반타 하니까 어때요? 성령께서 그 사정을 다 형편을 잘 알잖아요. 지금 얘가 뭐가 힘들고 뭐가 필요한지.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아, 지금 학교 진로 문제 때문에 사역 때문에 뭐 어쩐다 이거 안에서 그 기도를 그냥 쫙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여러분 보세요. 방언기도 세미나 하지만은 방언기도 세미나 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제가 그래도 고수입니다. 여기서는. 네. 진짜요. 이게. 네. 여러분 세미나 어디 한번 한데 유튜브 들어가 봐요. 이렇게 제가 한 저처럼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방언 전부 방언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방언하면은 막 방언기 몇 시간도 하지. 그러면 영의 세계가 쫙 열려.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말로 기도하면 마귀 알아듣고요. 그 기도를 방해해. 근데 방언기도는 영의 비밀을 말하니까 방언기도 하면 마귀가 이거 뭔 말을 하는지 뭔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에 뭐예요? 다니엘 기도했더니 방언기도를 안 했던가. 마귀라는 딱 알고 그걸 기도 응답을 갖고 있는데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방해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와이런 칼라리스트 이리처 완타이스트 막 방언으로 막 해버려. 그러면 어때요? 오, 저 이효생 목사 저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 마귀가 와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저거 뭐예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 지금? 몰라 몰라. 그러니까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내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어때요? 저 뭐 뭣도 모르고 기도할 때 이제 좀 아유 시간은 이제 눈치 코치 없이 적었네. 저 눈치 빠른 사람인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런 경우 있어. 아니 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뭐를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뭔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방언 기도하면 어때요? 아, 그 사람이 홍길동이가 생각나. 아, 여기 살다가 서울로 이사간 홍길동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기도한 생각난데 뭔 일인지 몰라. 오히려 칼라리스 일이 초반타이스 막 기도하는 것만 눈물이 나오고 막 홍길동이 기도하는데 막 콧물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어제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어떤 일로 통화를 했어. 홍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진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돈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일이 적인데 막 정말 돈을 구할 데 없어 너무 힘들었는데 기적적으로 그거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내가 보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기도시킨 때였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 우리 뭐로는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이 영으로 기도를 지키니까 내가 영으로 방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조금 방언 맛보기 해도 지금 이 정도로 방언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겠죠?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때 방언 그것들 이 마귀가 준 것들이 뭐 무슨 방언이 오늘날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막 방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 제가 평신도 때 그래가지고 방언하면 제가 이제 어디 붕이 하잖아요. 그럼 가서 그 순복음 그 다니시는 분들한테
쭈여 하고 막 손뼉 치고 하고 막 거기서 손뼉도 안 치는데 우리는 손뼉 치고 주여 삼창고 방으로 하면 야 저것들 쓴 광신자들 저것들 뭐 정신이 아예 어디 나가버렸지? 그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정신 나갔구나 저것들 광신자 집단이구나. 아니 왜 하나님 다 생각만 해도 아시는데 저렇게 소리 지르고 저 알아먹지도 못한 말로 샬라샬라 하면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냐고. 근데 여러분 어때?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으면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도 뻥 뚫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방언기도를 하면 마귀가 그를 방해를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다. 기도가 막혔을 때는 빨리 뚫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힌 건 비상상황이에요. 여러분 비상상황 빨리 뚫어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가 안 되면은 언제까지 하라겠어요? 기도가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아 기도 안 되니까 오늘 기도 쉬었다 내일 해야지 그러면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뭐라고요? 한번 크게 하죠. 기도가 안 될 때는? 될 때까지. 기도가 잘 될 때는? 잘 되니까 더 해야지요. 그 기도는 잘 될 때는 잘 되니까 계속하고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되니까 아 나 오늘 기도 잘 된다 그러면서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 하고 일어나지 마라 이겁니다. 그 잘 되는 날은 그냥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맨 졸음만 하고 헛생각만 하고 기도가 안 돼 막혀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오늘 기도 안 되니까 내려와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일어나면 안 돼. 기도가 막힐 때는 기도가 뚫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가 막히면 이건 큰일이거든. 진짜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가 뻥 뚫려 있기를 바랍니다.